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벙이콩입니다. 자, 22-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한 사람이 get sick 아파진다면 on the road 여행 도중에 길 위에서 해도 똑같아요. 자, 이멀전시는 응급 자, 도우미 응급 도우미 자, is always 자, 항상 자, 응급 도움이 항상 자, available 하다 우스, 주어동사 얘기죠 두 개를 같이 할까 헷갈리네요 자, available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저기도 안 들어가네요 자, but 자, that's not true 자, that's not true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기보단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자, our four-footed는 과거분사로 썼어요. 우리의 네 발을 가진 친구들을. 자, 우리의 네 발을 가진 친구들은 애완동물. 우리 애완동물에게는. 자, so, 그래서, it's는 가주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 진주어로 봐주시면 돼요. 혹은 뭐, it 대 강조구조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guard. guard에서는 보호.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들의 말은 애완동물의 건강을. 자, when on the road. on the road도 마찬가지로 여행 도중에. 자, before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setting out 썼죠. set out은 여행 출발. 전에, 자, 명령문이요. check, 확인해라. 자, 명령문으로. 자, 확인해라. 누구랑? with your veterinarian 하면은 수의사. 너의 수의사와 확인해라. 자, to make sure는 또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자, 부사의 목적으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뭘 확실하게 하냐면 all your pets vaccinations가 너의 모든 애완동물의 소유격으로 썼어요 vaccination은 예방접종 들이 자, are up to date가 뭐냐면 업데이트죠 최신이 되도록 자, 만약 너의 애완동물이 overdue는 기간이 지나다 기간이 지났다면은 자 for medical assessment 자 뭘 위해서 의학적인 판단 자 의학적인 판단이라고 하라면은 좀 이상하니까 의학적인 medical check-up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의학적인 병력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의 기간이 지났다면 be sure 또 명령문이요 확실하게 해라 자, to do that. 자, to do that. 목적어요. 그것을 하는 것을, 대신 말하는 것을 assessment죠. 의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자, before이에요. 그래서, 어법주의, 어법이 아니라 빈칸 느끼주의, after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자, 너가 떠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자, while at batch office는 veterinarian's office요. 수의사 사무실. 자, 수의사 사무실에 있는 동안, 자, 너는 can get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얻을 수가 있다. 애완동물의 의학 기록 아, 병력 이런 거죠 자 make 만들어라 또 명령문이에요 자 만드는데 두 개의 카피를 자 one 하나죠 하나를 자 to keep in safe place 해운사법으로 썼어요 어떤 하나냐면은 투부정사 해운사법으로 안전한 장소에 집에 보관할 다음 또 one 또 들어갔죠 한 개를 또 만들어라 어떤 거 자, to take on road with you 너와 함께 길을 갈 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가져갈 그래서 계속 명령문으로 쓰고 있죠.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자 make sure 명심해라 대접속사고요. 자 그 기록이 자 그 기록이라는 말은 애완동물의 병력이 포함하는 것을 자 너의 애완동물의 현재 관견병 자격증 자 너의 현재 관견병이죠. 관견병의 자격증을 자격증 확인서예요 확인서로 예방접종 맞았다 이런 거를 자 it may come in handy 자 come in handy가 수거로 쓰이는데 도움을 준다 편안해지다 해도 좋고 도움을 주는데 for entry 들어가는데 to certain은 특정한 지역에 들어갈 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 for 뭐를 위해서 traveling with your pets 너의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완동물 키울 때 예방접종도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특히 이런 거 중요하죠. 요즘에 특히 강아지 같은 거 목줄이라든가 뭐 입마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명심해 보자 하는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전 애완동물 건강 상태 체크 필요.